여러 나라 살아보고 많은 사람들 살아보고 아 허리 아파 그만두고 싶어 마음이 든데 그럼 내일도 안 할 거야?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제 인생이 달려있더라고요. 저는 국제사회복지사로 아프리카권에 있는 독거노인 어르신이나 또 장애 아동과 그 가족들 위해서 일을 해온 사람이고요. 이제 경상북도 상주에 태어났으니까 첫째 딸로 태어났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되게 기분이 안 좋으셔가지고 이놈의 쓸데없는 기집애가 태어났다 그래서 집안 어른들끼리 싸움이 생긴 바람에 저희 아버지가 저를 집어던졌고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척추 장애를 안게 됐어요. 다치면서 이제 척추가 휘게 되면서 어른이 된 제 키가 이제 이렇게 자라지 않게 된 거죠. 척추 장애로 인해서 허리 통증이 계속 있었어요. 이 척추 장애로 인한 것이 저를 되게 많이 억누르거나 이렇게 가두거나 그런 하나의 최고의 약점 같이 이렇게 어울리잖아요. 얘들이 안 껴줘요. 창피해. 나 어디 같이 데리고 가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 뭐 학교 가도 친구 없는 거 맞고 왕따 당하거나 그때는 그게 왕따인지도 모르는 거죠. 기술 배우기 전에 가사 도우미로 한 10개월 정도 일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천점을 거의 독학을 했어요. 금만 생기면 이제 서점으로 가서 책을 샀죠. 독서를 하면서 계속 이제 저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가 그때 많이 정립이 됐어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자체는 엄마 잘못도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닌 거예요. 누구의 책임도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살아가는 거는 내 책임이다. 마음 아픈 일을 저한테 안 시키려면 원망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짜증내는 대신에 뭐죠? 최선을 다하자. 고마워하자. 그러니까 아 허리 아파.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든데 변명들로 그날 하루를 엑스큐션 할 수 없는 거예요. 야, 내일도 허리 아플 거니까 그럼 내일도 안 할 거야? 아니, 그래요. 그럼 오늘 하자. 이제 그렇게 마음을 정하면서 기술 배웠어요. 선물 배웠어요. 열심히 했더니 배운 지 2년 만에 이제 전국 장애인 기능대회 금메달 땄죠. 만 4년 차 이제 국제 장애인 올림픽에서 금메달 땄어요. 예, 진짜 오늘만 살고 죽자로 기술 배운 거죠. 네. 동생들도 되게 이제 중고등학교 다니고 이제 안정되는 상태에서 대학 입시 2년 시도했어요. 두 번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되게 이제 심각하게 고민 많이 했던 그 시기예요. 전 사회생활을 일찍 시작했잖아요. 14살에 시작을 했으니까 벌써 그때는 10년 차인 거예요. 아 이렇게 계속 경쟁하고 살아야 되나 너무 힘들다. 마침 이제 대입 시험 전에 이제 아프리카 보츠와나라는 나라의 직업학교 양재 편물 무보수 자원봉사 모집한다는 공고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 이쪽 문이 다쳤네. 일로 가볼까? 내리자마자 막 그 뜨거운 기운이 확 오는데 근데 여기 오시면 영어 이름이 필요해요. 아 네. 저희가 하나 지어봤는데요. 그러니까 캐더린이 어떠냐. 어 괜찮아요. 캐들이 여기 너네 학생 4명, 양재과 4명, 편물과 4명, 목공과 4명 이렇게 미리 이제 수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영어 연수라도 시켜야든지 보천하고 뭔지 좀 가르쳐주든지 최소한의 그 영어와 최소한의 그 나라 말을 가지고 저희가 의사소통해야 될 때여가지고 그러니까는 할 수 없어요. 이제 그날 이제 배웠어야 되는 거죠. 내일 가르칠 거 오늘 밤에 막 배우고 여러 가지 이제 사회 개발 일을 하면서
하는 단체였기 때문에 오전에 이제 수업하고 오후에 이제 학교 건물 짓고 식당 짓고 이런 것들 같이 해갈 때예요. 이제 제가 이제 삽글고 이렇게 가고 있으면 어느 순간 애들이 다 와 있어요. 아, 캐터린이 가서 일하는데 우리가 안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양심적으로 드는 거죠. 왜냐면 저는 장애가 있잖아요. 캐터린이 장애가 있지만 마음이 되게 좋은 거지, 자기들이 느끼기에. 초기에 갔던 분들이 본의 아닌 실수를 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도와주잖아. 그러니까 넌 고마워해야 돼. 그러니까 무례한 대접을 받아봤던 저는 아, 이게 무례함이라는 걸 안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그 학생들의 마음의 자리가 어떤 건지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왜나 어몬테 또다. 왜나 어몬테 또다. 근데 이 말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결국은 제 마음을 그 학생들이 예쁘다고 봐줬던 것 같아요. 워낙에 열악하고 전기도 없고 물도 뭐 제대로 없고 전화도 없고 기부금이 보내줘 오면 세멘트를 먼저 샀어요. 그리고 이제 빵 한 조각 가지고 그 장정들이 조금씩 나눠 먹었을 정도로 더군다나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아기들이 있거든요. 부모들로서는 또 견디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그래요. 거기도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가기 시작하더니 그 막판에 세 명이 남았어요. 부부하고 저. 그 부부가 마지막으로 이제 손을 드시더라고요. 더 이상 못하겠다.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수고, 기도, 그 자리에 다 남겨두고 떠난 사람들의 그 아픔, 네, 그런 데서 오는 그런 실패감은 되게 컸어요. 그래서 이제 해가 질 때쯤에 누가 이제 막 오는 거, 누가 오지? 근데 보니까 이제 점점 갈 거였는데 여자애들이야. 야, 너 남아있다는 얘기 들었어. 여기 아무것도 없어, 먹을 것도 없어. 그러니까 빨리 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괜찮아, 일단 너만 있으면 돼, 그러면서 먹을 건 우리가 사왔으니까 우리가 끓여 먹을게. 바로 그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시작하면 되는 거잖아. 내 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판을 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 2년 사이 바로 다 자리 잡았어요. 환영을 많이 받았어요. 어디 가나. 문 닫아버린 학교를 살려낸 힘이 있잖아요. 그 삶의 경험. 미국으로 가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힘이 된 거죠. 자신감인데 나처럼 산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그래. 시작할 때 항상 마이너스 라인에 서 있었던 건 맞아요. 근데 돌아보면 그게 정말 바닥이었냐?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징검다리 하나를 걷는데 그 전에 게 반드시 있었어요.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 제 인생이 달려있더라고요. 몹시 공평해요. 몹시 공평해요.